함께 읽을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만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을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으로 차려입고 왕궁 앞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왕은 왕궁 입구의 반대편에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왕이 말했습니다. 당장 하만을 들라하라. 우리는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하만은 그날 기쁘고 기분이 좋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 앞에 있는 모르드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개는 하만을 보고 일어서지도 않았고 두려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보고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은 많은 재산과 많은 아들들, 왕이 자기들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다른 귀족들이나 대신들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 정글에서 살아남기입니다. 미 정글에서 살아남기. 미 월드는 미 월드를 넘어서서 미 정글과 같은 곳이다. 저희 아들이 한동안 열심히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정글에서 살아남기. 오늘 저희 아들이 함께 왔는데요. 저희 뉴질랜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정글에서 살아남기 열심히 읽었으니까 아마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책에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깥에서 물을 식수를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식수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럼 어떤 열매들은 먹을 수 있는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글에 떨어지면 저보다 제가 아들을 아마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정글에서 살아남기. 근데 이 책이 아마 인기가 많았나 봐요. 전 세계에 2,500만 부 이상 팔리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책임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한류를 이루면서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글에서 살아남기,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사람들은 모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정글과 같은 곳에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정글에 들어갈 일은 없는데,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할 일은 거의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떨까? 라는 상상을 하는 것을 아마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글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을 보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곳에 빠질 일이 없을까? 자, 책 이름이 재미있죠. 정글에서 살아남기. 왜 그런 책이 만들어졌을까요? 정글에서 뭐가 어렵기 때문에?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기라는 책이 나오는 것이죠. 정글이라는 곳은 왜 살아남기를 배워야 하는 곳입니까? 왜 그러냐면 정글이라는 곳은 어떤 우리를 보호해주는 규범이나 규율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강한 짐승이 있으면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곳. 어떤 매뉴얼이나 가이드가 없이 놓여져 있는 길이 없는. 그죠? 이곳은 도로가 있고 신호등이 있지만 그곳은 그러한 약속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내가 상처를 입게 될지 해를 입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어려운 곳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규율이 없고 규범이 없고 어떤 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법률이 없고 울타리가 없는 그러한 곳, 그러한 정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것이에요.
어떤 다스리는 통치의 어떤 권력이나 통치의 어떤 개념이 없는 곳, 모두 각자가 서로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같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살아남지 않으면, 서바이벌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그러한 곳 같은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곳이 정글과 같은 곳이고,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정글에서 살아남기라는 책일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우리 이제 서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의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것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뭉쳐보면 결국 무슨 질문이냐면, 이 세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에요. 과연 나는 직장 속에서, 아니면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과연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 그러한 두려움들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은 이미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하든가요? 네. 저도 뭐 대학생 때만 해도 이 세계를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Why not change the world? 그게 저희 학교의 모토였어요. 세상을 바꾸자! 어떤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Why not change the world? 죄송합니다. 별로 재미없었네요. 정말 우리는 세상을 바꾸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왜 세상은 바뀌지 않지? 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것을 봐요. 오히려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믿음이 바뀌고, 나의 순수했던, 뜨거웠던 어떤 믿음들이 오히려 미지근해지거나 타협하거나 적정한 수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용납할 만한 수준의 신앙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소프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만날 세상은요, 더 여러분에게 소프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아마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목사님의 마이크만 잡았다면 이상한 소리 자꾸 하시는,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역사를 전체 통틀어서 이 시대만큼 개인 중심적인 시대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미월드, 내가 중심되는 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요, 새로운 영토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 가지 SNS나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왕노릇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개인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미월드를 살아가니까 나도 인정해 주고 너도 인정해 주겠다. 우리 서로 다 인정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정말 관대해 보이고 정말 자유로워 보이고 정말 좋아 보이는 세상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월드가 충돌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서는 어떤 바깥에 있는 권위로부터 주어져 있는 기준도 없고 스탠다드도 없고 어떤 규율이 없는 것, 내재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야. 미월드가 충돌했을 때는 서로 타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미월드가 다른 미월드를 삼키게 되어 있는 것이야. 우리가 에스더를 통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을 보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미월드와 그리고 와스디 왕비, 그의 왕비였던 이 여자는 자기의 미월드가 없었을까? 아니,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왕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그 왕비는 여성들을 데리고 또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잠깐 나와서 인사를 하라고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나도 내일 때문에 바쁜데 못 나갑니다. 라는 말 한마디, 두 개의 미월드가 부딪히는 순간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의 모든 자격과 너의 모든 권리를 다 박탈시키겠다. 그리고 왕비에서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적자 생존, 양육강식이라고 불려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미월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아름답고 자유롭고 관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알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관대하고 자유롭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내가 먼저 중심되어서 내가 중요한 시대에 그러한 미월드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글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미월드가 아닌 미정글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새로운 능력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월드라는 곳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만이라는 존재의 목소리, 야, 너의 유익에 방해가 되냐? 너의 이익에 방해가 되냐? 그러면은 그냥 쓸어버려도 된다 라고 속삭이는 하만의 목소리는 이 미월드에서는 분별되지도 않고 점검되지도 않고 그냥 통과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일한 민족인 우리의 형제 자매와 같은 사람들은요 지난 80년 동안 그러한 미 정글 중에서도 아주 참혹한 정글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서 영적으로 깰지어다. 여러분 미 정글과 같은 시대는 무엇이냐면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기와 같은 시대이다. 여러분 그래서 21세기 우리가 만날 그 미 정글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영적인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사사기 혹시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 사사기만큼 우울한 책이 없어요?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강간, 살인, 살해, 협박, 위협, 온갖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사사기. 그 사사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로부터 주어지는 규칙이 아니라 각자의 미월대로 살아가는 처절한 정글과 같은 인생. 그것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후서 그의 인생의 그의 사역의 거의 끝에 갔을 때에 디모데후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 이 시간은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고 이제 과학자들도 이야기하죠. 그 시작 시간에 끝이 올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공급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 될 거라는 환상을 가졌었어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잘 교육받고 잘 훈련되어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더 이기적이고 더 공격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를 돈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뉴질랜드 팀 여러분 기대하세요. 뉴질랜드 하나님을 모독하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여러분 어느 말씀 하나 지금 이 시대를 비추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떻게 선명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이렇게 보고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전 세계적인 이 미정글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강한 예방주사를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글에서 살아남기 그 책을 보고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책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이 미정글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이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됐어요. 살아남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말씀해 주세요. 미정글 속에서 살리는 인생이 될지어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매뉴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 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때로 우리 앞에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요, 거기에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종결됩니다. 미월드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주인이 누구냐예요. 우리의 싸움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주인이 누구이시냐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끝은 어디 있냐?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의 강함이나 우리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열곳에 계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깨어날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보고 배워오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 그렇게 세상은 흘러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미정글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용사와 같이 서기를 원하는 당신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순간도 동조할 수 없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순간도 동조할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미정글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한순간도 동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그날 기쁘고 기분이 좋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만은 계속 뭔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왕의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모르드게.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고 하만과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미 법은 선포됐고 유대인들은 나를 정해놓고 학살을 당하도록 하는 왕의 칙령이 법으로 제정되어서 지금 선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법이 선포되어진 것을 알면서도 뭐예요? 하만을 보고 일어서지도 않았고 두려운 기색도 없었어요. 그가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도 모르드게는 동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만에게 머리를 쪼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만이 가진 생각과 세계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만은 그러한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끌어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없습니까? 아, 제가 읽을게요. 제가 늦게 추가 본문을 드린 것 같아요. 깨어 있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자매님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뭐 여자도 용감하고 강건할 수 있는데 그죠? 뭐 남자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일반적인 어떤 통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용감하고 강건할지어다.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야. 믿음 위에 서는데 너가 굳게 서야 한다. 굳게 서지 않으면 너를 공격하고 너를 타협하고 너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유혹과 수단들이 너를 흔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는요 굳게 서 있는 것이야.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두려움을 나타내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일제치하 속에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을 위하여 일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채호 선생님은 뭘로 유명하세요? 세수를 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일본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서 나는 한순간도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세수를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세수를 하니까 어떻게 옷이 다 젖는 거예요. 내 옷이 젖어도 나는 이곳에서 고개를 숙일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선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제가 해외에 나가 보니까 3세계 국가에서 많은 나라들이 점령을 당했었잖아요. 피지배 국가로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요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러한 애국을 하였던 독립운동가들이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해요. 뭔가 보고 달려가고 따를 만한 모델이 없어서요.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여러분 이제까지 이렇게 성장해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렇게 깨어있는 정신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주길철 목사님 우리 너무 잘 알죠. 일제에서 신사참배를 해라. 고개를 숙여라. 일황에게 절을 해라 할 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고개를 절대로 숙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고문 이야기는요 정말 가히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집에 보내고 다시 불러가서 또 고문을 하고 또 집에 보내고 어떻게든 그의 정신을 꺾기 위해서 참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이러한 믿음의 선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이에요. 나중에는 그 고문이 이어지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자녀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일제에서 나중에는 아주 극심하게 고문을 하고 내가 너를 버스를 차를 태워서 그 일왕의 동상을 옆을 지나가겠다. 그냥 창문을 내려줄 테니까 그 창문을 보고 고개만 까딱해라. 그럼 인정해주겠다. 풀어주겠다. 자유롭게 해주겠다.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할 수 없는 한순간도 동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그러한 것들에 대적 우리가 동조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일왕은 신이 아니다. 너희가 주장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진리가 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존재케 하도록 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동조할 수가 없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만났을 때에 편견 없이 도와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편견 없이 돕는다는 말은 그들을 향하여 좋지 않은 눈빛을 보내거나 정죄하는 눈빛을 보내거나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지 않다라는 시선을 보내지 않고 왜냐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동일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인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대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너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동성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정말로 그의 내면 안에서부터 어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내면 안에서 동성을 향한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끌림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많은 것들로 지금 노력하고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은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와야죠.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도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연구해야 될 것도 많아요. 정말 잘 도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동성애를 이슈로 하여서 그 뒤로 이어져 오고 있는 여러분의 이 성혁명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적인 사조는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만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동조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극단적인 성적인 자유를 누려야 된다. 최근에 논문에 보니까 그런 논문들도 발표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 유아들, 0세, 1세, 2세 이런 아이들도요 하루에 몇 번씩 오르가즘을 느낀다는 거야. 봐라, 이 어린아이들 애기와 같을 때에도 이미 성적인 존재이다. 성적인 어떤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규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마치 잔치를 벌이면서 온갖 아름다운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시되 규칙이 딱 하나 있는데 뭐였어요? 규제를 두지 마라.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하라고 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미월드와 같이 굉장히 관대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그것이 맞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이성 간의 성관계라는 것은 그냥 상호합의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상호합의라는 굉장히 매우 낮은 수준의 규범 안에서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지어다 한 몸이 될지어다 한 영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연합의 기쁨 서로를 책임지고 헌신하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질서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동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그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 흥미로운 영상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진실만을 말하면 1억을 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주로 어려운 것들이 성적인 관련된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한 남자의 가족들이 다 앞에 앉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그 형제 이 남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진실만을 대답해야 돼요. 근데 그 질문들이 이런 것이었어요. 100명 이상의 여자와 잠자리를 잤냐? 잠자리를 갖고 나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잠자리를 한 적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진실만을 얘기하잖아요. 돈을 받아야 돼. 1억을 지금 벌어야 되니까.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 근데 그게 진실인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로 보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여자친구의 표정은 모든 것을 설명해 줄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프로그램에 절대 안 나갈 겁니다. 그거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제 안에도요, 그러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사리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 안에도요, 그런 세상에서 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네 안에 그런 것이 있지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저는 그거 대답 못 합니다. 아마 그날부터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러한 욕망들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죄악들과, 그렇죠?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과 우리는 싸우는 존재들이지,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러한 욕망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는, 죄성을 따라가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만약 우리의 탐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죄성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의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이겠습니까? 저의 가족은, 저의 아내는, 저의 자녀들은 제가 그곳에 나와 있는 형제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형제처럼 나의 성적인 모든 욕구를 풀어놓고 아무런 제한이 없이, 절제가 없이 마음껏 즐기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행복한 것입니까? 심지어는 세상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 TV 프로그램이 1억을 여러분 그냥 예스만 하면 1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세상도 알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러한 것에 절대로 예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주 성숙하게 질문을 분별하여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동의한다는 것이야. 동조한다는 것이야. 그 아이디어와 생각에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동의한다는 것은 그 반대적인 것에선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우리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살인이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면 그 살인자도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믿음은요, 그냥 머리로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오케이,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에, 그냥 머리로만 하는 동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전 인격으로부터, 전 존재로부터 동조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동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동의하십시오. 그분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질서야말로 아름답다는 것을 동의하십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절대로 동조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을 동조할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왕자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냥 동의하고 동조할 수 없었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실 자체에 동조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나라 가운데 완전히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순간도 동조하지 않기 위하여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의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불려지는 것은 인정했지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받았지만 왕의 음식은 거절했어요. 음식이라는 것, 내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를 구별하였어요. 여러분, 구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 한 가지를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직장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한 가지,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완전히 동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금주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괴로운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괴로우십니까? 저기 오세요. 오늘 하나 사놓을게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가 가지고 있는 방탕과 무절제의 그 문화 속에 나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의 후배를 만났습니다.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또 순장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탄탄한 그러한 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회사는 이 술 문화가 아주 강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이 술로 잡혀져 있는 회식으로 잡혀져 있는 그 스케줄이 빡빡할 정도로 매주마다 회식이 있는 그런 이제 곳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 결단을 했대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 잘리면 잘리리라.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잘리면 잘리리라. 거의 뭐 에스더의 고백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내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드디어 회식의 자리에 갔어요. 자기는 신앙의 이유로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어요? 안 잘렸어요. 할렐루야. 안 잘렸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팀이 바뀌었는데 그곳에는요 그 회사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주당이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랑 만났어요. 회식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놀라운 고백. 그분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너가 만약 몸이 술에 안 받는다고 했으면 내가 널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이유라면 내가 터치하지 않겠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들 그런 그 형제가 그런 너무 잘했다. 너 정말 너무 잘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문화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를 낳고 지위가 올라가고 잃을 것이 많아졌을 때 형 나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나도 자신이 없다. 여러분 저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잃을 것이 점점 많아질 때에 저희 자녀들이 커가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없다는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끌려가면서 어머니 나 같은 약질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니 제가 변질을 할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끌려갔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부르신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소망을 주는 하나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대기업의 그 아버지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아버지가 부장님이셨어요. 부장님이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방문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은 뭐가 유명하시냐면 모든 사원들에게 다 술을 따라주면서 마시도록 하는데 유명하신 사장님이었어요. 이 부장님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까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셨기 때문에 그걸 회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사장님이 오니까 사장님이 술 권하는데 그걸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내한테 전화했대요. 전화해서 여보 오늘 나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아. 전화를 했어요. 마침내 술자리에 갔죠.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한참 식사를 하다가 이 사장님이 일어나서 술병을 들고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면서 술을 따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술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고백되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쳐다보고 있었겠죠? 하나님도 쳐다보고 계셨을 거예요. 술을 따랐는데요, 신앙의 이유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 옆에 있던 그 상사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그 사장님이 술을 마셨대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술을 안 마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끝났구나 집에 돌아갔는데 안 잘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회사를 계속 다녔죠. 안 자르니까 한 달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받았는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사장님이신 거예요.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아 지금 회사에서 중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도저히 사람이 생각이 안 났는데 마침 당신이 생각이 났다.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결단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기뻐하셔서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로마서 8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세요?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줄을 믿습니다.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런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기다렸던 것처럼 아 그 신앙을 위하여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잘릴 각오를 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의 프로젝트도 맡길 만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정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없어서 허무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를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살의 날이 정해졌지만 두려워하지. 아니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성경 표현이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우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너무 용감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칭령이 나타났을 때 이 모르드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배옷을 울고 모든 사람들이 볼 정도로 엉엉 울면서 왕궁 앞으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스더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에요. 내가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등 떠밀려서 가긴 가는데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다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살리실 거야? 아니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용감하고 이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역설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은요, 그 위기는요, 오히려 진리를 더욱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이, 그 진리가 진리됨을 더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북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보고 싶으셨죠, 저? 감사해요. 네. 많이 늦었네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탐사 좋았습니다. 나눌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음 기회로 하고 제가 그곳에 같이 갔던 한 분을 만났는데 신학생이신 분이에요. 전도사님,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놀랍게도 탈북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잠깐 들었어요. 그분이 밥 먹으면서 그런 이제 몇 가지 물어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분은 참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다섯 번 탈북을 했는데 다섯 번 북송이 되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도 거기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다섯 번을 탈출하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한족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한족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살아야 하고 자녀를 낳았고 그 한족은 시각장애인인 것이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고 근데 지금은 그분을 모시고 한국에 들어왔고 같이 살고 있고 신학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병원에 갔대. 병원에 갔는데 시신경이 완전히 죽어서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 미안하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밖에 붙을 분이 없다. 같이 기도하자. 최근에 이분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간증이 있는 분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북한에 정말 제가 이제 지하교회가 있지만 그 탈북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북한에 진짜 지하교회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최근에 발표가 있었는데 북한에 추정되는 인원이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만 명 정도가 있다고 보도가 났다는 거예요. 아, 정말 맞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탈북한 사람들이요. 선교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북한을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경을 붙들면요. 돌려서 봐야 되니까 받으면 외웁니다. 손으로 씁니다.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있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밥 먹다 울 뻔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들이 그곳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북한을 통하여서 또 이 한국 교회를 깨우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너무 잠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순간도 동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동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만 앞에서 일어서지 않았던 모르드개처럼 여러분 일어서지 않든지 신채호 선생님처럼 여러분 서서 세수를 하시든지 술을 안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결혼의 순간까지 지금부터 순결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시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다면 수모임에서 나누시고요. 서로 중보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세요. 네. 여러분 그냥 서로 한탄 들어주는 수준의 순모임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의 결단을 나누고 여러분의 싸움을 나누고 여러분의 승리와 실패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순장님들 기도하세요. 그냥 여러분 평범한 그냥 개모임 같은 순모임 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세워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 오세요. 저한테 기도 받으세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결연하고 결단을 할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한순간도 동조할 수 없는 그런 결연함이 있지만 동시에 따라하겠습니다. 한없이 유연하라. 여러분 한없이 유연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교회 열심히 다닐수록 믿음이 좋아질수록 경직되는 그 것들이 있어요. 이 길은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우리만의 율법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에 부르셨냐면 세상 속에서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편지에 여러분에게 이 말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다릅니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다 끊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 바깥에 나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에너지를 이곳에서 여러분 교회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쓰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나아갔을 때 결단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쏟아야 하는 곳은 나팟같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MC들이 1년 동안 헌신해서 지금 여기서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여기서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받으셔서 나가셔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쏟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빛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이러한 사람들과 살 때는요. 여러분 유연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할 때 직구로만 이길 수 없어요.
권투를 할 때 스트레이트로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퍼컷과 훅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싸움을 할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굉장한 유연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고의 유연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3일 후에, 이 3일은 무슨 날이었죠?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했어요. 배가 고팠을까요? 굉장히 고팠을 거예요.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셨어요? 지금 거의 3일 금식한 표정으로 앉아계신데 여러분 3일 금식을 기도하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3일 금식을 마치고 이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무엇을 입고 나갔어요? 기억 안 나시죠?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3일에 할렐루야. 네. 설교 시간 끝나는 시간 된 거 아니죠? 제3일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으로 차려입고 여러분 3일 동안 결연하게 금식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 결연하게 배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어요? 아니 아마 그랬으면 진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3일 동안 결연하게 준비하여 했지만 나아갈 때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가장 아름답게 자기를 꾸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요청할 때 여러분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보로 나가실 때 3일 금식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금식한 채로 입고 나갔는데 왕이 그것을 보고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뭐라고 말했어요? 보자마자? 뭘 읽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지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왜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어? 질문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뭐라고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어. 화끈하죠 성경. 정말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정말 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했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왕이요 사실 이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말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왕비가 했던 것은 뭐예요? 파티를 여는 것이었어요. 제가 왕을 위하여서 파티를 열겠습니다. 그것에 참여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아, 근데 지금 파티를 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은 훨씬 더 유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사건 이후에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겠다고 하만이 세운 장대가 있는데 높이가 23m입니다. 당장 내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시급한 일시점 가운데에 이 에스더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함께 파티를 열자는 거예요. 파티가 뭐예요? 함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당신은 거기 앉으시고 나는 여기 앉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21세기에 이 미정글의 시대 속에 하만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역사에서 들어오는 시대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굉장한 유연함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곳에 가서 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 나누며 대화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제 이룸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학로에 있는 연극인 블레싱을 했어요. 대학로에 있는 연극인들을 오라고 했어요. 네, 오셔서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얘기 나누고 그래서 한 신청을 받아서 한 20에서 30명 정도의 분들이 예약을 하셨는데 시간을 언제 잡았냐면 3시였어요 식사 시간인데 왜 3시에 잡지? 그때 일어나신대요 보통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예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술하는 분이 인정해줘야 돼요 예술하는 분이 그날 딱 일어나서 아, 가지 말자 그럼 그냥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와서 앉았는데 여러분 그곳에 온 분들은 정말로 교회를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 다녀보고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그러면 약간 아 교회 아직도 그런 데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이 교회에 왔다는 사실 자체도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좀 교회 같지 않아서 그렇지만 저는 목사 같지 않고 그렇죠? 참 좋았어요
같이 연극에 대한 예술에 대한 짧은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 수고하신다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싶다고 우리 예수님 믿으라고 이런 건 하는 건 아니다. 그래요. 그 자기의 소신이니까 우리가 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싶다. 또 하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사역이 이제 앞으로 또 열려질 것입니다. 막연한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를 어떤 기득권의 어떤 기생하는 어떤 존재들처럼 생각하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뭐 했어요 우리가? 식사를 마련하고 밥을 먹고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있는 그 자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장님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무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너무 경직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어느 정도로 유연했냐면 여러분 그 자리에 누구를 초대했어요? 하만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하만이랑 밥 먹으면서 밥이 넘어가겠어요? 무슨 지금 상무님이랑 자꾸 이런 얘기 만드지만 여러분 지금 나를 죽이겠다. 남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겠다고 하는 원흉 아니에요 지금. 가장 그 적을 그 자리 가운데 초대한 거예요. 저는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왜 초대했을까? 영화 대부에 보니까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유명한 대사. 친구를 가까이 하되 적을 더 가까이 해라. 뭔가 있어 보이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전략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에스더가 고민을 많이 하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왕에게 알릴까? 배옷을 입고 울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예쁘게 입고 그를 나의 파티에 초대하겠다. 그리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겠다. 그리고는 왕이 오늘 또 기분 좋아서 물어보죠. 당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또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일 파티를 한 번 더 열겠습니다. 하만과 또 자리에 오십시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계산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때때로 보면 자매님들이 무서운 자매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왜 어떠한 이유로 이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마디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방법이 통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어떻게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때때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중요하죠. 여러분 어떻게를 고민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너와 함께하느냐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냐. 지금 에스더가 왕을 대하는 이 사건 속에 여러분 그 사이에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만은 모르드개를 달기 위한 장대를 세우러 가고 에스더는 왕은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왕은 잠이 잘 오질 않는 것이야. 그래서 역사가에게 불러서 역사를 한 페이지 읽도록 해요. 그래서 궁정의 일기를 펼쳐서 한 페이지 읽는데 하필 거기가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모르드개가 왕을 위하여 배신자들을, 반역자들을 고소해서 그들을 처형하는 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에게 뭔가 살해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무슨 살해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모르드개를 죽이자고 말을 하려고 온 하만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우연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은 에스더의 계획 안에 없었어요. 에스더의 생각 안에 없었어요. 그러나 에스더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순간도 동조할 수 없는 결연함과 한없이 유연할 수 있는 이 사고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모두 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이야. 여러분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잘 들으세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괴롭힌 나라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 주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를 건드리는 나라는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를 건드리는 나라는 주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눈동자 한번 건드려 보실래요? 한번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만졌을 때 가장 아픈 곳이 어디예요? 눈동자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을 건든다면 그것은 나의 눈동자를 건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전쟁을 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방법이 탁월하고 우리의 전략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것 가운데 승리케 하시며 이기며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승리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싸움은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싸움은 여러분의 시험에 합격하느냐가 아닙니다. 스펙을 쌓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오늘 당신의 주인이 누구이냐. 왜 그래요? 당신의 삶의 주인이 오늘 누구시냐. 이 싸움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의 승패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전략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달란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가운데 우리 동의할 수 없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가 맞는다면 다른 하나는 틀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때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혜롭고 유연한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부드러운 물과 같이 흐르지만 강한 바위를 부시는 힘처럼 여러분을 향하여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말은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냐 이런 것을 하나님 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죠. 온 땅에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눈을 감고 여러분의 손을 들고 손을 들라는 것은 어떤 회귀라든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손을 들고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열쇠와 같이 역사할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주의 성령으로 놀랍게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주인을 인정하며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면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지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월드 세계에 갇혀 그 달콤한 속삭임과 거짓에 갇혀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음란하며 너무나 더러운 세계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주님 놀라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모르드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질서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주 앞에서 아버지 이 세계 가운데 그 세계에 어리석은 거짓 가운데 동조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유연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세상과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길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나의 미월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빛과 진리의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